장애인들을 돌봐주겠다며 교회로 데려와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철창 안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 마당에 쇠파이프로 둘러싸인 건물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자에 쇠창살이 둘러쳐 있고 밖에서 잠글 수 있는 철제 출입문이 달려 있습니다. 2년 전 이곳에 50대 장애인 한 명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가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14개월 동안 수시로 철장에 가둔 겁니다.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둔기로 폭행까지 하면서 피해 장애인은 하반신 일부가 마비됐습니다. 또 다른 60대 장애인은 혼자 지내는 자신을 돌봐주겠다는 목사 말만 믿고 지난해 교회에 들어왔지만 기초생활수급비 100여만 원과 현금 카드 모두를 빼앗겼습니다. 저항하자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내거 카드 빼달라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허리를 잡아도 징계 떨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카드 통해서가 그렇게 두 명의 장애인에게 갈취한 금액만 무려 천여만 원. 장애인 학대 혐의를 받는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마을 깊숙이 위치해 있어 학대 사실을 인근 마을 주민들은 알기 어려웠습니다. 목사 부부와 장애인 6명이 함께 지냈는데 장애인을 치료하던 병원에서 몸의 상처를 보고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목사 측은 훈육 차원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처는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고 철장은 자신의 딸이 놀기 위해 만든 시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 뒤집어 그리 무지 많이 했습니다. 돈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피해자는 우리예요. 경찰은 중감금 등의 혐의로 목사를 구속했고 추가 피해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